재환이가 지금 공항 쪽에서 오는 길이라네요. 빗길에 교통사고들 많이 나는데 한 번 사고 나면 또 막 치명적이기도 하고 그렇죠? 조치하겠습니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정신 차려. 이 양반, 교통사고 내놓고 뭘 잘했다고 해줄 거래. 문한비 씨, 응? 문한비 씨. 에이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야, 이거 약 먹은 것 같은데. 문한표 전과 기록 조회하고 사고 영상 가지고. 이거 속도를 줄인 게 아니라 더 밟았네. 씨. 야, 홍남표 이 자식 이거 마약 전과에다가 교통사고 전과까지 내대 이거? 이 새끼 상습범이구만. 씨. 뭐야? 세 사람이나 죽었는데 반바퀴밖에 안 받았어? 야, 이거 모발 채취하고 마약반에 넘겨라. 예. 3년 받는 걸로 정리했고 돈은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넣어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끊어. 내 돈 때문에 이 짓 하는 거 같습니까? 아, 돈 됐으니까 있는 동안 약이나 안 따르게 좀 넣어주십시오. 홍남표. 좋은 말 할 때 넣어주세요. 안 그럼 태강 케미칼 노동자 유가족들 트럭으로 밀어버린 거 다 질러버립니다. 대중은 나타나라! 사고 책임 있다. 대주를 처벌하라. 죄송합니다. 내가 모르는 놈인데 뭐가 죄송해? 뽕쟁이들은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면서 출소하자마자 장학금을 한꺼번에 하다가 막 죽고 그런다던데. 아닌가?